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각 지자체들은 도심 교통 유충지에 그늘막을 설치해 한낱거리 통행인들의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. 또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폭염특보 상황을 수시로 문자를 통해 알림으로써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전북 익산시는 7천만 원을 들여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그늘막 30개를 이동인구가 많은 영등, 무연, 동상, 마동 등에 설치, 오는 10월까지 운영, 시민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열이 발산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적절할 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. 따라서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일이나 운동을 오랫동안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탈수가 되면 열사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또한 차 안과 같이 덥고 습한 밀폐된 환경에서 위험성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. 열사병이 의심될 때에는 즉시 차가운 물이나 선풍기 등을 통해서 체온을 낮추도록 하고 바로 응급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.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은 지름 3에서 5m 정도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머무르기 충분한 크기로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그늘 없는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서 있을 때 직사광선 노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. 전주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 시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고창군은 기상청에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안내 문자를 발송해 국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각 지자체들은 또 관내 의료기관과 온열질환 발생 신고 체제를 구축, 신속한 대응에 나섭니다. KLN 홍재희입니다.